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데이 오프입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이번 주에 중요한 미팅도 많았고 과제도 좀 있고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정말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모든 미팅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고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달려야 되는데 쉬는 김에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 제가 연출하는 Proving Up 이라고 이제 컨셉 미팅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출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컨셉 미팅을 연출가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컨셉 미팅은 프로듀서뿐만이 아니라 거의 디자이너들에게 이제 제 컨셉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 최대한 많은 그 레퍼런스를 보여줘야 돼요. 참고 자료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같은 거나 이런 미술적인 그런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리서칭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 이미지를 찾는 게 과제예요. 연출가로서는. 일단 컨셉을 잡아야 되죠. 내 컨셉을 잡고 이 컨셉을 설명할 때 가장 디자이너들에게 이해를 잘 갈 수 있게 하는 그 사진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사진을 너무 많이 붙이면은 그것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내가 원하는 느낌과 비슷한 사진을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딱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트 자료 딱 하고 의상 자료 딱 하고 의상은 이제 캐릭터별로 캐릭터 각각의 성격 어느 정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술주정뱅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그래서 술주정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얼굴이 약간 좀 그 술독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예, 좀 이렇게 그 벌건 그런 톤을 원한다. 커스튬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까지 좀 이렇게 이미지를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메이크업까지 다 커스튬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의상 디자이너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다 의상 같은 경우는 세트 같은 경우는 내가 세트 체인지가 있는지 장소를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장소와 그 시간대 이게 뭐 1900년대인지 이게 2020년대인지 이게 미국인지 이게 한국의 서울인지 한국의 부산인지 같은 한국이라도 다른 도시에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강원도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 오페라 작품에 대한 배경과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컨셉은 요 시간대와 장소가 여기다 라고 이렇게 반드시 세트 디자이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이라도 오페라마다 이제 그 장소가 변하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장소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나는 세트 체인지를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 뭐 요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트 디자이너도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세트 디자이너가 또 필요한 것은 가수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입장을 해야 되고 어디서 퇴장하기를 원하는지, 또한 가수들의 보통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 세트 디자인이 연출자가 그 블록킹하기 편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입퇴장, 가수들의 입퇴장과 동선 그리고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 그리고 그 장소의 체인지 내가 체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체인지하는 그 공간은 또 어디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페라마다 좀 이제 극적인 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막 특별하게 사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는 fly rail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무가 내려온다든지 뭔가 내려온다 물체가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up and down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utom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그 자동적으로 저희들의 무대를 봤을 때 막 갑자기 아무 사람도 도움 없이 이렇게 막 세트가 막 이렇게 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autom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쓸 건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턴테이블을 이용한다 이렇게 둥근 것을 이렇게 움직여서 공간적 배경을 내가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세트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그 그림자, 섀도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지 뭐 실루엣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포그라고 하는데 우리 안개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게 뭐지 좀 그 공포적인 느낌이나 뭔가 뭉글뭉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 포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명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안개를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런 그 효과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고보는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조명 중에서 이렇게 고보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조명기에 꽂아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입체 모형을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게 바닥에 갈 수도 있고 그게 저기 스크린에 갈 수도 있고 그게 위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사람한테 입힐 수도 있고 정말 여러 방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고보 모양과 고보를 향하는 위치는 어딘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명이나 그 세트나 그런 지식이 막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는 내가 원하는 그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는 게 디자이너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형용사 또는 명사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제시를 하고 그거와 비슷한 느낌을 말하고 그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는 최대한 글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것은 디자이너들에게 또한 프로듀서에게 그 정보 전달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그 명사 또는 형용사 그리고 사진 몇 개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디자인에 대한 지식 있으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없어도 상관은 없다. 다만 내가 그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게 컨셉 미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셉 미팅은 말씀드렸듯이 연출자가 리드를 한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공연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 런타임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장르인지 이게 코믹 장르인지 공포인지 이게 로맨스인지 뭐 이런 것 말씀을 드리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1막, 2막, 3막, 4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막은 여기 장소에서 이런 스토리고 2막은 이런 장소에 이런 스토리고 정말 간단하게 스토리 설명을 한 후에 그리고 캐릭터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훨씬 더 디자이너들은 이해하기 쉽겠죠. 따라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